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인재지는 내용이 워낙 많고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이 속에서 뭐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얘기하고, 일반적인 얘기보다 또 제가 이번 인재지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있으면서 실험실에서 좀 이런 말을 써놨네요. 원전 번역에서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그 한문 원전에 있는 정보를 뭔가 이제 지금 IT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험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현재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로 해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이루어 놓은 거를, 그걸 최근에 이제 특허도 한 두 개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계속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뭐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세부적으로 많이 뭐 들어가는 건 얘기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왔다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죠. 저번에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쭉 이야기하면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큰 이제 덩치가 큰 걸 얘기하자면은 위방 유치, 동의보감, 임원견제. 바로 앞에 우리 아까 오중모가 나왔던 재정신편들이 들어있죠. 이것도 상당히 뭐 규모는 큽니다만 이것보다는 임원견제지보다는 좀 규모는 적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그러니까 동의보감과 임원경제 중에서 이제 인재지는 두 개는 규모가 비슷비슷합니다. 한 90만 장, 95만 장. 아니, 동의보감이 90만 장 정도 되고 인재지가 한 110만 장 정도 된다고 했죠. 조금 더 많죠. 근데 의방 유치는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예요, 10배.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분량이. 그것도 만들어진 것도 시작은 세종 때부터 했는데 만들어지기는 성종 때 최종 완성이 됐어. 간행을 했죠. 간행을 했는데 총 이제 권수로 얘기해서 366권으로 기획을 처음에 했던데 마지막에 이제 간행을 할 때는 266권 정도, 100권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 워낙 많다 보니까 간행을 많이 못하고 30지를 했다고 그러네. 30지 총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30세트만 한 거예요. 266권이면 이거 말고 하나의 마차, 옛날에 책도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30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를 뒤에 조금 더 얘기가 있네. 위방유치, 아니 유효유기 총 950만자예요. 동의보감은 90만 자, 얘는 110만 자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30질이 만들었는데 훈민정 예례 같은 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 한 개나 두 개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어요. 한 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억울한 상황이죠. 이 의방 유치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정도의 의서였고,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다 모았다고 얘기해요. 과장이 아닙니다. 인도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한어 번역적으로 해서 다 포함된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이런 얘기까지도 그때 의학의 정보까지도
근데 이게 1445년 만들어지기는 저 때 이제 편집은 되었으니까. 근데 저 일본에 남아있다 하는 것이 이제 누가 가져갔나 하는 건 임진왜란때 가등청장이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라고 이분을 저기 했던 함경도까지 올라간. 그게 없었으면 사실 이 지상에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런 어떤 세계적인 보물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 하나도 없고, 그때 일본에 저희가 갖고 간 것이 일본에서는 그래도 그 이후에 중요한 걸로 생각해 잘 보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는 저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언급이. 어디에든 뭐, 어디에서 뭘 했다 가지고 이런 이야기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시 이제 역사에 떠오르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일본 사람들은 저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근대 시기에 가서는 저걸 이제 다시 언각이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서 다시 또 새겨가지고 목각본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또 많이 만들었죠. 저걸 가지고 그렇게 한 언각본을 우리나라하고 이제 근대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 그때 우리나라에 선물로 두지를 줬어요. 두지를 우리나라에 선물로 줬습니다. 그거 두 세트를 일본에서. 우리는 그걸 이제 보물 삼아서 이제 간직하고 있는. 하나는 또 어떻게 약간 애매하고 지금 하나는 그때 받았던 게 지금 연세대학교 있어요. 역사가 참 묘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국내성 도서료라고 해서 거기 아주 중요한 그것만 들으면 거기다가 짱해놓고 오픈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해서 그 필름으로 찍고 뭐 이렇게 해서는 들어와 있어요. 필름으로 찍은 걸 가지고 우리나라 거라는 거는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임원경제지도 우리 저희들 가서 다 뭐 스캔을 뜨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만 꾸라는 그런 게 대해서는 적이 없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가 저게 600년 전의 작품이고 어마어마한 지식 정보가 담겨 있고, 저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60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해놓은 건데, 우리는 그 책을 만들 때는 여기도 다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는 게 다 엄밀하게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전란이 많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있는 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위방 유치를 저기 할 때 있었으면서 거기에 다 체록된 거는 거꾸로 거기에 인용되었다 하는 걸 다 추출해서 중국에서 사라지고 없는 책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열 몇 권이 넘어요. 그런 책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공룡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호박에 이렇게 갇혀있던 거를 지금 사람들이 피해낼 혈액 속에 그걸 뽑아가지고 새롭게 주랑이 공원을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뭐 시대별로 이건 뭐 엄청난 차이 나는 거고 하지만은 이미 책이 없어진 거를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 번을 새롭게 다시 구성해냈다. 600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여기가 저 중요한 책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 책이 지금 유네스코 같은 데서 우리 동의보감도 올라가 있고 하잖아요. 한일 공동으로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리자는 그런 제안도 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듣고서 우리 뭐
뭐 한두 개 아니죠. 뭐 직지심경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성 위계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다 겪은 문화재들인데 이것도 참 남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266권짜리를 만들어서 30지를 찍어내서 다 이제 중요한 나라의 도서관이나 이제 다 돌렸을 텐데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건 1권도 없고 아 물론 낱개로 260종이 낱개로 한두 번은 우리가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일부는 찾은 거는 있습니다. 낱개로 그건 있긴 한데 통으로 이제 한 질로 남아있는 거는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유일한 거죠. 전 세계 유일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 뭐 그런 시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맞다, 저런 게 맞다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그게 왜 그렇게 전쟁 중에 건너간 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라도 보관 자리에 뒀다. 그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어? 인류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뭐라고. 그래서 그 건너간 것만 해도 350년 정도 된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의보감이 이렇게 뭐 대단한 책이라는 것은 쭉 알려져 있는데 또 동의보감을 또 그 전쟁 중에 그렇게 빨리 허준이라는 천재에 의해 가지고 빨리 작성이 된 책이 저술이 되는 것도 아마도 선조가 왕실에 각각 보관해 두고 있는 그런 책을 500권 내어줬다고 하는데 이 저희가 위방유치가 266권이잖아요. 절반 정도는 위방유치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잘 컬렉션을 해놓은 게 이미 선행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추출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이익이란 분이 성호 이익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한 이야기도 있고 정조가 수민요 정조가 스스로 의사도 썼어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동의보감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요? 뭐 조금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제중 시편도 강명길 이런 분도 이렇게 써서 뭐 한 200년 됐으니까 아무리 뭐 저기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지가 만들어졌는데 잘 분석을 해보면은 동의보감에 있는 거는 거의 빠짐없이 다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워낙 저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걸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걸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걸 편제를 새롭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인지지. 동의보감은 인지지 안에 그만큼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의학의 이치는 인류가 생긴 이후로 여러 훌륭한 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걸 전수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있어왔다. 근데 의사는 중국이나 이쪽이나 상당히 분량이 많고 종류도 많죠. 근데 이 여기에 원조와 아류가 있고 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그 내용이 상당히 호흡맹랑한 것도 있고 또 이치가 정밀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처방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원문으로 명견지 택선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을 잘 가려낼 줄 아는 밝은 안목이 있어야 된다. 많이 있는 걸 막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셀렉션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파악하기 쉽게끔 체계를 만들어서 지식을 차곡차곡 배치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저기에서 쉬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중국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은 뭐 내국이고 뭐 나라가 뭐 여러 저기 있고 사람이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는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한테 쓸모가 있는 게 뭔가, 가장 좋은 게 뭔가, 뭐 이런 거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주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거기 휩쓸리거나 뭔가 판단력이 흐릿해지거나 이러면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는 거죠. 그걸 좋은 걸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거를, 우리한테 딱 해당되는 거를 우리 그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형성해온 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걸 막고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 다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힘이다. 그렇죠. 의방역 씨는 그 방내한 거를 그 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 관자가 된 겁니까? 네. 편찬 하는데. 예. 예. 임금만 하더라도 아까 세종부터 네. 문종, 세조, 주요한 임금만 문종, 세조, 성종까지 했으니까 몇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연인원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주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도 받고 그래요. 뭔가 처음에 세조 때 1차 완성해서 올렸는데 너무 이렇게 엉성하다고 해서 귀양도 가고 처벌도 받고 그래서 다시 하러 왔어.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확 엄밀하다는 거예요. 뭘 저걸 할 때 대충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검증을 해서 그걸 통과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내용에서도 그렇고 형식에서도 그렇고 이 각수 판각을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상을 주거나 어른대리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사대부들 지식인들도 똑같이 그런 잘하면 이제 말을 이렇게 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적이 있죠. 뭐 몇 명이라는 거지 딱 뭐 숫자로만 저기 하지 못해도 적어도 수십 수백 명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것을 가려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임원에서 내가 삶에서 정식으로서 뭐 명의에게 나아가 배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공백한 시골에서 책이 부족할 뿐더러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뒤에 동의보감하고 좀 저기를 한 거를 생각하면은 동의보감하고 소갈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의 보면 당뇨병에 가까워요. 그거를 동의보감에는 큰 제목으로 소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처방이 18개 여기 붙어있어요. 18개 처방이 속에 여기 19개 붙어있죠. 여기 또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정교한 편집이라고 그 당시는 대단히 각광받았죠. 그런데 인재지는 이것 자체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금세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해서 그냥 형증, 그 소갈이라는 병의 실제 어떤 모습은 어떤 건가, 어떤 메커니즘을 발생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고 명상인기맥 이렇게 소제목을 놓고 그 다음 치료법, 그러니까 총체적인 치료법, 전반적인 치료법, 그 다음 세부적인 치료법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처방, 탕액에서 정규 처방, 단방, 요거 복용량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용량, 침이나 뜸이나 아니면 뭐 이 위색이라는 거는 대림질, 찜질, 도찰, 뭐 이거 바르는 양 이런 식으로 몸조리법, 침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거는 거의 현대에 가깝다고 봐요. 현대 의사도 거의 여기에 가깝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해도 그 당시 16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다른 책들보다는 엄청 잘 편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요거하고 비교하면 또 차이가 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 전체 28권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인, 외인, 내외겸인, 부인과, 소아과, 외과, 응급, 그리고 부록 해가지고 여기는 본초 이야기나 약을 채취하는 방법, 계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저기 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필사본 원문입니다. 지금 간행된 것도 없고 임원경제는 간행된 적이 없어요. 의방유치는 그걸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간행된 적이 없는 필사본인데 이거를 이제 다 그래도 한글 파일에다 넣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뭔가 한번 IT 분석을 시도해 본 거예요. 뒤에 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초강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이 그림 보기 전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 내용은 이 초강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용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표시가 돼 있고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은 병증이에요. 병증 뭐뭐뭐 이런 걸 치료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약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티칭 뭐 복용법 이런 건데 뭐 풀어보면요 갈화해정탄 갈화가 뭡니까? 칡 그렇죠 칡꽃이 갈그는 칡뿌리 갈화는 칡꽃 우리 칡뿌리 그냥 예 옛날에 칡즙을 뭐로 많이 드십니까? 뭐 옛날에 동료치기라 해가지고 저희 어릴 때 동네에서 사냥을 뒤에 올라가서 막 칡뿌리가 굵은 거 이런 인증도 굵거든요. 이런 거를 갱이로 캐가지고 식량 대신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보통 지금 직접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어디에 많이 저기 하나 하면은 숙취해서 뭔가 피로를 풀고 숙취해서 이런 데 많이 드는데 그걸로 뭐 단순도 해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칡꽃이 숙취에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칡꽃이 그 갈화해정탕이라는 해라는 푼다는 거 이게 정이라는 게 숙취라는 뜻입니다. 명정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데 명정이라는 게 행오법 이 술에 이렇게 와 술독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해정탕 술독을 풀어주는 약 탕이다. 음주과상 이게 음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상했다는 얘기. 구토담력 속에 신물이 막 올라오는 거죠. 수족전요 손발이 덜덜덜덜 손발이 덜덜덜 정신혼란 정신이 혼미하죠. 많이 먹었어 정신이. 그리고 음식감소 술 먹으면 원래 식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화 들어가고 축사인 백두구 백출 생강 신물 인삼 복령 귤피 목향 이런 게 들어가서 이 위에 있는 약을 가루를 내어서 매번 3돈씩 가루를 다 내서 3돈씩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탕 얘기하고 좀 다른 방식이죠. 이거는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말차가 듭니다. 말차 잘 마실 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요걸 해서 미한 약간 땀을 내면은 이렇게 해서 마시고 약간 땀을 내면은 즉 죽병 거의 술병이 사라진다는 제거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의사항이 들어있는 게 여기 잘 살펴야 돼요. 주의사항 차 이거는 개 부득이 용지 이거는 이 처방 부득이 할 때 쓰는 것이지 기가 시뢰 일일 음주 무슨 말이냐면 어찌 요 처방을만 믿고서 요 술 처방은 내가 갖고 있어. 술 처방만 믿고서 매일매일 술을 마셔야 되겠는가. 이거는 술병에는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필요할 때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할 때 쓸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죠. 의사들의 이야기.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만필이나 하는데 홀로 사는 과부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술로 이렇게 달래고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저기를 하니까 술병 치료약을 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짠 음식과 이런 걸 먹지 말고 다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사는데 그거 말고 낙이 없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두 번까지도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그 이런 얘기를 보니까 같이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약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약을 넘어서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그런 대체제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뭐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지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임시방편이죠. 원발의 오줌누기. 그런 거를 더 이제 의학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더 넓은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거라. 요 이야기에서 요거 이제 병증이잖아요. 병증과 요 약제 요런 거를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서 요 처방에서는 요 병증과 요 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죠. 이게 처방이 총 5,000개가 넘거든요. 5,000개가. 그러면은 다른 처방에서도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면은 음주 과상하고 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거를 횟수를 이렇게 쭉 세어나가는 거죠. 10개가 있는 것보다 20개 있는 게 더 나은 거고. 그런 거를 횟수와 통계적 유의도와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여기 병증에는 지금 두통도 있고, 뭐, 마비 형태도 있고, 번갈도 있고, 쭉 이렇게 병증이 쫙 이렇게 있고, 한 1,800개 정도. 약도 지금 앞에 뭐, 인삼, 백초리가 다 나왔지만, 목단도 있고, 마황도 있고, 이런 게 약제도 한 1,200개 정도 쭉 나와 있는 거를 얘하고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쪽을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들어가는 거니까 합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를 그러니까 그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까 이 원문은 5,000개 처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아까 그 목차에 딱 따라서. 이 다른 지금 현대의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볼 때, 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배운다. 동의보감을 배우고 뭘 할 때도 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지금의 IT 방법을 쓰게 되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에 아까 그 갈화 해적탐 같은 정보의 5,000개가 여기서 싹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병증 1,800개가 쭉 있고 여기에 약제 1,800개가 쭉 있습니다. 그 병증과 약제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를 이건 이제 통계적 유의도 계산법에 의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거를 확대를 하면 더 볼 수 있어요. 요거 확대를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 약제가 있고 여기는 병증이 있습니다. 여기 소화와 관련해서 구토, 탄산, 적취, 소식 뭐냐면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침물이 나거나 소화가 안 돼서 뭐 막혀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통계적 유의도 하면은 0.05% 이하, 0.01% 오차범위 뭐 이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 빨간 0.0에 가까운 빨간색이 관계가 있다, 높다는 얘기. 나머지 까만 데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 여기 관계가, 소화와 관련되는 게 뭐냐면은 생강, 복령, 백출, 그 귤껍질, 진피, 이런 거예요. 그게, 이건 뭐 다른 데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들어있는 엄청의 처방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속에는 동의보감 이야기 다 들어가 있고 그 얘기를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소갈이라는 하나 나왔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에 소갈의 중요한 약재가 되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것만 따로 떼서 또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소관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실험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나타나는 것을 실제 어떻게 믿냐? 해봐야 알지. 입증을 해봐야 알지. 그 중에 중요한 약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 모미자 앞에 나왔던 모미자와 맹문동과 천화문은 한울타리 뿌리야. 한울타리 뿌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뽑아서 약재를 사가지고 쥐에다가 실험을 해본 거죠. 쥐를 당뇨병으로 만든 쥐가 있거든요. 그런 걸 빨아서 약재를 갖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상태였다가 소가는 지금 당뇨니까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혈당 체크를 하면 하니까 그 결과가 실험 결과를 이제 여기서 나와서 랭킹 1등, 2등, 3등 하는 거를 여기 맞춰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약간 우리가 결과를 보고도 우리 스스로도 잘 못 믿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요. 여기서 나온 1등, 2등, 2등, 3등이 실제로 실험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아 이건 뭐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게 잘났다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상황이 되어서 근데 여기 1등, 2등, 3등 뿐만 아니라 1등, 2등, 3등에 각각을 3분의 1씩만 또 뽑아가지고 3개를 합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추가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원래 1등보다 결과가 조금 더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1등이 제일 밑에 있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등, 2등, 3등을 3분의 1씩 뽑아가지고 그걸 평균시켜 놓으면 한 2등쯤 나오는 게 정상이 우리 그게 더 직관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히려 1등, 2등, 3등을 섞었는데 1등보다 1등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약이 단일 약재를 쓰는 것보다 적어도 사물탕이고 사분자탕이고 팔문탕이고 이렇게 섞어 쓰는 것이 뭔가 우리 경험적으로 더 약효가 많고 그런 약이 계속 발달되어 온 이유가 이런 데 있겠구나. 지금 약을 개발하는데도 그런 어떤 방식의 이 개발 방향을 잡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겠구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요즘 와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야. 여러 약재를 이렇게 신약 중에서 이 약하고 아스피린하고 뭐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에 어떤 효과를 이렇게 내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그런 쪽에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 좀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제가 인투이션을 좀 받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증이고 약이고 그걸 두 개의 상황 관계를 딱 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4시 쭉 하고 혹시나 이게 저희가 있으면은 다른 거기에 안에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 들어있어서 저걸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두 개 섞어서 저기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더 나가면은 5천 개 처방 안에서 각각 아까 인삼과 백추, 진피 각각이 서로 유의미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한 그림 안에 다 찍어놓은 거예요. 1200개 정도가 서로 하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소화과 관련해서 병적 관련 함수 이 속에 있는 정보를 또 추출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소화과 관련해서 중요한 약재들을 뽑고 그 약재들끼리 소위 음식궁합처럼 약재궁합이 있는 거예요. 인삼은 항상 백추하고 같이 가고 심호는 항상 뭐 이렇게 누구하고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걔네들끼리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소가를 치료하는 약제. 아까 중요한 얘기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몸이자, 천하분, 맹문동. 여기 맹문동, 천하분, 이렇게 중요한 약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좀 더 해볼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약제, 맹문동하고 이건 생지방. 여기서 맹문동하고 생지방을 중요한 약재로 이렇게 잡고 다른 약재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다른 네 개의 약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부각을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요걸 아예 배척하는 약재가 그 다섯 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나머지 네 개하고 다 친해. 그러면 아주 좋은 처방이 될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게 기존에 처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기법으로 과거의 처방을 새롭게 접근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의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거나 학교에서 얘기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저렇게 하면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가지고 더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실제로 찾게 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저변이 확대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그리고 어떤 뭐 처방을 얘기할 때도 이런 질병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 누구하고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환자분들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 원장님의 권위로 이렇게 여기 한 것도 뭐 과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더 드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여섯 개 들어가는 처방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 처방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더 많은 것도 한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일곱 개 들어가는 처방, 여섯 개 들어가는 처방.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하게 되면 두 개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중요한 처방은 세 가지까지도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요 세 가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만들어 볼 수 있죠. 제가 어디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 가지고는 한약이라는 느낌이 좀 안 든다. 근데 많이 이렇게 넣으면은 좋긴 한데 효과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제가 안 된다. QC, Quality Control이라는 걸 하고 그 약효를 이렇게 딱딱 규정을 해야 되는데 분량을 근데 약 종류가 많아지면은 그걸 다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약이 너무 많아지면은 저기 하기 어려워요. 적으면은 약효의 문제나 또는 뭐 이렇게 한 약의 어떤 아이디어로서 개발했다는 그런 게 떨어져서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개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세 개 정도로 이렇게 혹시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도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히트 상품이라서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콜마 이런 데서 만든 약인데 해모힘이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딱 당귀와 천궁에다가 작약이라는 약을 더한 약인데 그게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탕 네 개잖아요. 그 중에서 숙지황 하나만 뺀 약이거든요. 만들기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히트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당귀 천궁황 두 개가 음식궁합처럼 가장 유명한 약재궁합이에요. 그럼 요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보태면 좋을까 하고 아까 거기다 넣어봤더니 딱 작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정도를 만들면 방법이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백주과 인삼 요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약대 소위 말하는 음식궁합처럼 약재궁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약재 전통 의학 기반 신약 개발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을 신약 개발이 엄청 오래 걸리는 약이 프로세스인데 총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데는 세계 열몇 개 정도 다국적 기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동아제약이나 유한 양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다 못합니다. 일부만 해서 좋은 소스를 가지고 이제 넘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열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하기는 어려워요. 좋은 소스를 만들어서 그런 데 파악하는 거죠. 이 전체 10년에 10조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앞에 이제 뭔가를 후보 약물을 선택할 때 기존에 써왔던 약재 속에서 결정한 것도 괜찮고 나중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뭔 이렇게 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한 30분 얘기했으니까 20분 정도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그럼 예, 조금 필요하신 것 같은데 기지개를 한번 켜고 시작하도록 이 그림이 좋죠? 꽃을 깡 뽑아서 힘을 좀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는 개소주라든지 이런 거 댕기다 보면 동네 그런 가게가 많이 보였는데 요새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보다는 뭐 인기가 좀 떨어졌죠. 근데 그 자체로도 문제도 없지 않고 그 인간 뭐 저쪽에 그 이런 내용을 실제로 그 사회에서 또 공급하는 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 얘기만 그대로 뭐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뭐 중국 사회 문제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 모든 약재나 식품이 이런 건 다 식약처에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검증을 다 받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또 지금의 그 모든 법규나 컨센서스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식품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맺기에는 자기가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유통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좀 먹었어요. 입시 중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요새는 이제 자연보호 이런 것 때문에 뱀 같은 걸 또 이제 함부로 못 잡잖아요. 근데 뱀을 뭐 그 이제 무슨 정육제다 이래가지고 뭐 뱀탕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있는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이제 뭐 약재로 쓰는 거는 한두 개 나와 있는데 그것만 자체로 이렇게 보양을 위한 약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광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물. 그러니까 뭐 주사, 철액, 금설, 금가루 이런 거예요. 광물들도 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누가 이걸 먹고서 부작용으로 이렇게 이걸 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당시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거고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동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또 이야기인데 보양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사다리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든가 뭐 이런 식의 또 남자 아기를 낳는 방법 해가지고 뭐
이불에다가 도끼 자루 밑에 넣어두는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없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따끔씩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것이 있는 동시에 또 아주 합리적으로 그걸 걸러야 된다는 필요성까지 들어있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지금 선가에서, 그러니까 도가나 이런 양생을 전문으로 하는 이쪽 문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체로 선가소술은 파유과언이라고 해요. 상당히 과장이 많다. 양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과장이 많은데, 과장이 많은데 이야기를, 근데 대체로 뭔가 좋은 거를 막 권장하는 말에는 다 넘치기 마련이니까 그것도 그냥 상이다, 일상적인 이치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과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인정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과장을 하는 거는 자기가 뭘 해봤더니 엄청 좋더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 속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건 그 과장이라는 또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어있어서, 아, 이런 정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판단 기준과 여유가 같이 있구나. 근데 그 시간에 그 문입점 하면 이제 모카, 그 다음에 뭐 고구마 하면 소유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유구가 고구마 재배에 그만큼 그 고구마 재배가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예. 종접호라는 책을 썼고 관찰사를 하면서 그거를 심으라는 독려를 하면서 그게 결과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구가 그 전에도 이 책은 이렇게 있었는데 다 제대로 실행이 못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진력한다 이런 이야기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익점 선생이 한 일이랑 문익점 선생이 직접 가져온 것이 이제 포함되지만 그 전반부를 빼고 나면은 이게 이 우리나라 땅에 정착을 시키는 데서는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이제 예원지에 꽃을 키우는 법, 꽃 화훼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아까 뭐 중용 이야기나 이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를 임원 경제지를 실생활과 관련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다 모아놨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데는 오관, 오관이라는 건 색성향 그렇죠? 이목구비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관을 이렇게 잘 쓰게 만드는 건데 오관이 잘 기능을 높이해서 쓰는 데 있는 건데 밥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오관 중에서 입을 먹인다는 거죠. 입을 먹인다. 입을 먹이기 위한 기술들은 그런 내용들 엄청 많아. 뭐 먹는 것과 과실과 고기와 이렇게 다 입을 먹이는 거죠. 근데 눈과 귀를 먹이는 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눈과 귀를 먹인다는 건 뭔 얘기냐면 거기다 실제로 뭘 넣는 게 아니라 견문입니다. 견문. 그리고 실제 저걸로 얘기하자면 이제 음식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거니까 무엇이건 물질이지 않습니까? 잡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향과 소리, 색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성색과 향인데 이런 거를 또 두 개로 얘기하자면 하나는 시와 하나는 허죠. 무형적인 거고 유형적인 거. 견문을 넓히라는 거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밥 먹는 것만큼 그거 똑같이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라는 건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입으로 배를 불리는 게 아니다. 근데 정서적 도약, 견문 이거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구는 이 오관이 모두 즐거워야 된다. 아,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맹자에서 얘기한, 농어에서 얘기한, 중용에서 얘기한
여기서 오관이 모두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보고서 야 이분도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구나. 허실 겸양이라고 허와 실을 겸해서 길러야 된다. 그거를 지금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 달린 것, 구체적인 걸 갖고 얘기해요. 오관을 모두 기쁘게 해줘야 된다. 허실을 모두 길러줘야 된다. 제가 전체 임원진이 전체를 얘기할 때 이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그래야지 지금 먹는 것 해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 균형 잡힌 얘기입니다. 오관을 모두 길러줘야 됩니다. 양구복, 입과 배를 길러주는 이목과 비, 이목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를 길러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향이죠. 이목, 이목을 길러준다는 것은 견문을 넓힌다는 것. 우리는 그 언어 용어를 말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목을 길러가지고 이가 아주 발달한 사람, 목이 아주 발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밝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을 어떻다고 얘기해요? 총명하다고 합니다.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그걸 습득하면 그 견문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지. 견문을 넓은 사람, 총명한 사람. 이것이 이목을 키우는 사람, 키운 결과예요. 아까 얘기한 견문을 넓히고 총명하고 견문에게 문학을 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아까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거는 공자시 공자가 저기 한 것부터 가장 엑기스를 우리가 발현해 받아들여 가지고 가장 열심히 지금까지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 우리 한국 문명이 아닐까. 맹자가 한 이야기로 또 버전을 이야기하면 맹자 뒤 앞에 뭐 뒤에 없나요? 리라는 글자로 보면 이게 옥의 결을 얘기하는 거죠. 옥에 이렇게 옥돌이 있으면 결이 이렇게 돌에 결이 있어요. 근데 이 리가 그런 결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도 결이 있고 우리 인맥도 있고 사람도 지금 아까 경맥이나 이런 것도 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에도 사람의 공동체에도 결이 있다고. 그게 인륜이라는 거예요. 윤이라는 말이 그 똑같은 말입니다.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강과 오륜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어떤 뭐 지금에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결이 있다고 생각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확장하고 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통합의 별이로 생각한 그걸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결이 단절되어 버린 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어서 내가 이렇게 묶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 연결하고 하는 것을 전체 크게 우리가 우리라는 것의 느낌을 가지고서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게 그게 의리입니다. 의리. 근데 그게 악행을 행하는 것은 그걸 딱딱딱 단절시키고 너하고 나온 분별. 네 이득을 내가 가져가고 끈. 우리가 범죄라고 악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더 끈이 더 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딱 끊겨버려요.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아까 논어 얘기한 걸 지나가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리, 여태는 리의라고 했는데 의리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추한지 닭고기, 이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불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들이 그 서유구가 오관구열을 얘기한 것처럼 맹자의 이야기도 인의를 중요시하고 사생취의, 의의를 취하고 생을 버린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저기 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얘기한 맹자가 이 의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해야 된다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즐거운 게 가장 기쁜 게 무엇이냐라는 걸 설득하는 거예요. 느껴보면 알아.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병이란 겁니다. 의병.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 딱 해가지고 실력에 해서 무력으로 딱 하면은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두 말 없이 꼽힙니다. 무시 되었더만 나보다 강하다고 하면은 꼽히는 거예요. 근데 강하다고 꼽혀놓고 또는 뭐 그것이 압도적으로 실력이 결정이 됐는데 딴 얘기를 하거나 뭐 뒤에서 뭐 또 다른 저기 한다면 그 아주 그 사무라이 저기에서 볼 때는 매우 비열한 짓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임진왜란한테 선조가 도망갔어요. 근데 주인이 도망가고 없는데 거기서 전혀 혜택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쉬자고 일을 하는 거야 뒤에 와서. 그들이 볼 때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의병의 나라. 그때만 그런가 일제 저 2019세기에도 그랬죠. 한말 때.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것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뭐 하버드의 베르너 교수인가 이런 분들이 이 한국을 이해하는 특별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서양의 민족 국가라는 건 거의 나폴레옹 이후에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고 길어봐야 150년, 200년 그것보다 더 짧은 것도 있는 게 많은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늦어도 16세기 그 앞에는 거의 조선 초부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응집력이 강하게 이렇게 형성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는 이게 민족 국가라는 말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그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느슨하게 통합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중국하고 딱 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 조정을 이렇게 하고 우리 백성을 잘 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고 거기 따라서 이 나라의 운영 원리를 정하고 이런 건 다른 데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위기 관리, 뭐, 그, 전체가 하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통일된 방식의 어떤 뭐, 이 의견의 수렴, 컨센서스의 어떤 과정, 그리고 행정의 정교함이라는 거는 뭐 조선 초만 하더라도 그 당대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행정의 절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추복이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그런데 추복이가 그냥 뭐 광수량을 쟀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도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추복이의 문제는 광수량을 가지고 전체 농업 생산력 씨 뿌리고 파종하고 물대고 하는 거를 중앙 권력이 정교한 행정체제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령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 고창에는 전주에는 면밀히 왔습니다. 계속 보고를 해요. 5일마다. 보고를 해서 그쪽에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모내기를 해도 되겠다. 이쪽은 뭘 해도 되겠다. 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너무 강음이 심해가지고 원래는 모내기를 하면 그렇겠다. 다른 걸 심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런 정교한 행정체계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만약에 동물을 보내요. 뭐. 노세로 만든 뭐 하나 있네 이거거든요. 이 무형적인 우리 그 통합된 정교한 행정체계 이런 것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지 그게 가치가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원리 뭐 외부의 어떤 도덕률을 씌우는 게 아니라 네가 느껴봐라. 그렇잖아요 지금 내 오관 구열이라고. 네 불고기를 넣었을 때 싹 넣는 그 맛보다 그 의지가 네 마음을 저기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의지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고기를 먹는 거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또 그렇겠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하는 것이 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뭐 어려운 적이지만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탕이 있는 겁니다. 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없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어떤 주도 인물이다라고 뒷사람들이 섬기면서 사람 선창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하고 그건 또 다르거든요. 일본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뭐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를 만들 때 서양에서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백과전설을 만들 때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은밀하게 따져보면 세계사적 교류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학가가 있어요. 수학가. 이분이 영의정을 한 9번 한 사람입니다. 전주가적이고 최석정이라는 숙종대 사람입니다. 지금의 집합론이라는 지금 그 현재 수학 종합현람이라는 책에도 이 사람이 이름이 올라져 있어요. 오일러라는 사람보다 뭐 한 67년 뭐 앞서서 라틴 직교 방정식이라는 걸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요 밑에 사람은 우리 담은 홍대영이라는 사람도 집에 스스로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천문대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저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우리가 격물치지라고 하잖아요. 격물치지. 일물지 분격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경문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통깡그리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만 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모르는 상태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홍대영이 한 말, 수학도 습산, 산법이요. 산법을 익히는, 학습하는 것도 내 성, 인간성, 내 어떤 도덕성, 도덕성을 기르고 지력을 보태는데 도움이 된다. 단지 그냥 수학적 지성이 아니라 나의 인격, 도덕성, 본성 이런 걸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학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서유구 하는 말. 성인의 박학다식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그 당대의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형편없는 무지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당대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보입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위방유체의 대표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었죠. 동국여지승람,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오주영 문장전 상고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서양의 백과전서와 비교해서 못지않은 그런 지적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까 그 불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4대 불교 성지가 각각 이제 관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관음, 보현, 지장, 문수보살 이렇게 4개가 그 성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장도량을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 지금도 구화산에 가면요 대학이 있어요.
신라 이름이 김교각입니다. 김교각. 김교각 스님의 이 지장 도량. 구화산 전체가 다 지장 도량이거든요. 엄청난 암자 절이 다 있고 이분이 이제 오게 된 중국에 오게 된 계기와 이런 것도 다 글로 쓰여져 있고 그 기념품이 다 있고 소나무와 쌀과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 그때 가져온 거라고 이렇게 전시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이야기긴 하지만 그쪽 지역에는 잘 없는 것들이에요. 그분이 그 등신불도 그렇게 저기 있고 중국에 등신불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분이 그 서원 자기가 이제 뭐 저기를 하면서 불교 입도를 하면서 목표를 하나 세운 것이 이거는 뭐 유교 이쪽하고 다르지만 다른 전통이 있지만 우리 아까 그 최석정이 단 하나의 물건도 경물치지 하지 않은 하나만 있어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불교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지옥이 텅 비지 않았다면은 서 내가 맹세한다면 불성불 지옥에 남아 있는 중생 한 명까지도 다 구제해 내지 못한다면은 아직 못했다면은 내 스스로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 같아요. 뭐 불교의 저기를 따르는 것의 최종 목적이 자기가 성불하는 건데 성불이라는 것 자체도 개인의 성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구원하는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 그 우선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마지막 중생 한 명과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다 구원되었다는 지옥에 있는 떨어져 있는 중생 마지막 한 명까지도 모두 구원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불교 불자로서 그런 정도로 정진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4대 성지 중에 하나가 이분을 모시고 저도 이거 가서 처음 알았네요. 이게 이런 정도면은 교과서에 좀 나오게 되는데 응? 1200년 전에 사람인데 한 100살 가까이 살았네요. 그래. 90세 넘은 이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린 게 점점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리고 무슨 그 너희들의 어떤 뭐 이런 성공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 대답에 대한 논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잘 갖추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나마 이걸 자꾸 이제 콜렉트를 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다시 돌려. 아까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개개 국민들한테 뭔가 프라이드를 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너무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이번 연기를 통해서 보니까, 예? 지금 K 방면하고 그게 이게 띄워지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 K 방면. 예. 하고 이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은 역사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은 요 구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움츠러든 역사는 오히려 더 많이나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전에는 훨씬 더 이렇게 넓은 해양이나 대륙이나 다 활달하게 교류를 하면서 로마와의 교류. 직지신경 보면 로마와 교황청과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원나라와 황실하고 우리 직접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부마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이슬람과의 그 교역도 그렇고 인도와의 교역도 그렇고 이런 걸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세계 속 한국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전혀 아니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달하고 공유를 하고 모두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이렇게 후세들한테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뿌듯하게 이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